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번에 배웠던 이 포스트 값으로 파라미터 값을 보내서 페이지에다가 출력하는 거, 이거에 이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간단한 성적 입력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제가 미리 코딩을 했고요. 그 다음 일부는 같이 이렇게 라이브로 한번 코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과목 성적, 두 번째 과목 성적, 그리고 성적을 확인하는 그런 페이지 버튼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두 과목만 넣기는 그렇게 세 번째 과목까지 세 과목을 같이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과목을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할 것이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grade result.ph 파일로 저희가 액션을 보낼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로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이란 것을 같이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제가 HTML에도 기능들을 추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HTML 코드도 익힐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스타일이라는 그 태그를 이용해서 저희가 위드 값을 50으로 설정하면요. 요 길이가 이제 설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거를 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기본적인 페이지로 이렇게 길게 나오게 되는 거죠. 기본 이제 길이로 이제 재는 것이고요. 50으로 설정을 하면은 50피스로 설정하면은 저희가 50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풋이라는 그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을 별도로 또 스타일십을 적용을 하면은 좀 이쁘게 표현이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입력한 뭐 80점이면 80점 이렇게 입력을 했겠죠? 80점, 뭐 90점, 뭐 80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것이고요. 이걸 성적 확인을 하면은 이제 총점, 그다음 평균, 그다음 평균에 관한 학점이 나오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grade result.php 이쪽으로 나오는 페이지를요 이렇게 PHP 코드로 이제 짤 것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제 받아야겠죠. 입력값을 받아야기 때문에 요거하고 동일한 값으로 변수값으로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ubject는 달러, 네 달러, 그 다음에 get 아니 post죠. 예, post 그 다음에 우리가 똑같이 subject 1으로 받은 값을 입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subject 2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percentage, post, 그 다음에 2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get 앞에서 저희들 배웠듯이 get으로 전달을 해줘도 되는데 예, post로 여러분들 전달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sum이라고 해서 총합을 여기다가 출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subject 1 플러스 subject 2 플러스 subject 3인데 후에는 요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PHP 코드를 하기 위해서 배열이라는 것으로 예, 사용하면은 예, 더욱 좋습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그 성적들이 있으면은 이제 포고문이나 while문을 이용해서 sum 값도 예,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뭐 함수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차차 저희들이 다른 코드를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sum이라는 것으로 이제 하나 출력을 하겠죠. 그래서 echo라고 예, 저희들이 하나 출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총합 점수는 sum입니다. 예, sum이라면 sum 이렇게 나오겠죠? 예, sum. 예, 총합은 sum이다. 그래서 저희가 80점, 네, 80점. 그 다음에 90점 하면은 성적 확인을 하면은 네, 이렇게 오류가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예, 달러를 안 붙였네요. 죄송합니다. 달러.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260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것을 보통 이제 총합에서 이제 평균을 구할 때는 이제 3으로 예, 나눈 다음에 그 총합에 따라서 학점들이 예, 표현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if문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if문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것부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조금이라도 코딩을 해보셨으면은 간단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A하고 B하고 두 개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하나의 비교문을 만든다면은 이렇게 if문 하나만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f라고 사용을 해서 만약 받은 것이 더 크면은 A가 더 크면은 A가 B보다 큽니다라고 이렇게 출력문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는 if를 두 번 사용하는 else죠. if else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요건 이제 A하고 B하고 비교를 해서 A가 B보다 크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A가 B보다 크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의 비교 구문에서 다른 값들, 다른 출력 값들을 같이, 예, 그 외의 결과 값들을 출력을 할 때는 if하고 else라는, 예, 구문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else if예요. 저희가 비교를 할 때 좀 더 많은 조건들을 내고 싶을 때는 효율적으로 else if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if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되는데 조금 깔끔하지는 않죠. 그래서 if, else,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세 가지 이상이죠. 그래서 else if를 더 표현하고 싶은 어떤 조건들이 있으면은 또 else if 중간에다가 저희들 붙여서 계속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건문은 이렇게 세 가지의 경로, 그 세 가지의 이렇게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그대로 이제 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썸값이, 예, 썸값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조건문을 넣어서 성적을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을 넣기 전에 이제 썸이라는 것을 이제 3으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AVG 우리가 평균값을, 예, 평균값을 할 것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썸을, 예, 썸을 3으로 나눈 값을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평균, 예, 평균 점수, 예, 평균 점수는, 예, 여기다가 AVG. 자,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성적 확인을 하면은 73.3333. 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나중에 현변환하는 것은 나중에 적용을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건문을 이용을 해서요, 이 값을 기준으로 저희가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if 그 다음에 AVG가 만약 90보다, 예, 90보다 크면은 A학점이죠. A학점은 학점이 A학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A 플러스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A학점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lse if를 사용하겠습니다. else if AVG가, 예, AVG가 80점 이상이면은, 예, echo, 그 다음에 학점이 B학점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선은 잘 되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0, 70, 70 이런 식으로 하고요. 90으로 할게요. 예, 90, 90. 예, 이 정도로 하고요. 성적 확인을 하면은, 예, 86.6으로, 예, B학점이겠죠. 예, 90은 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잘 작동되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AVG 우리가 70점, 예, 70점이면은 echo 학점이, 예, BC학점이죠. C학점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학점이 F학점입니다. 예, 중간에 뭐가 하나 C-가 되고 난 뒤에, 예, D학점이 없죠. 예, D학점을 할게요. D학점. F 맞으면 아프기 때문에, 예, D학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코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예, 된 것 같습니다. 예,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저희가 조금 낮은 점수로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0, 80, 70 정도로 하면은, 예, C학점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40점이라고 하면은, 예, 하면은 D학점. 예, 전체적인 학점이죠. 예,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하에 따라서 뭐 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들을 여러분들이 또 기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총합에 대한 학점을 또 금방처럼 출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선은 이제 전달되는 이 파라미터 값을 전달을 해서 저희가 제어문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합하는 것, 이런 것까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출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제어문이라는 거, if, 그 다음에 else if, 이런 제어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익혔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학점 프로그램 간단하게 한번 PHP 코드로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